오늘이 화요일이죠. 쇼하기 3일 전이에요. 오늘 화요일. 금요일 날 쇼를 하니까 21일. 런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기는 V&A 뮤지엄. 너무 좋습니다. 작년 여름에 연락이 처음 왔어요. 그래서 V&A 쪽에서 먼저 이메일이 와서 빠르게 피드백으로 아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고 물어봤었고요. 정확하게 컨펌이 나고 하기까지는 되게 기간도 걸렸었고 사실은 쇼를 준비한 지는 지금 한 달 반, 두 달? 엄청 빠른 기간에 했고요. 요지 야마모토,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부터 해서 비비안 웨스트우드까지 진짜 조금 믿기지 않는 정말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다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믿겼던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거 진짜 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오늘이 되기까지도 솔직히 믿기지는 않았어요. 오늘 와서 아까 그 세미나 룸에 민주킴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고 아 우리 오늘 진짜 하는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역사나 그리고 이런 예술적인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쇼가 됐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민주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진짜 V&A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작년에 보여줬던 바리라는 우리나라 바리공주의 그 전래 동화를 베이스로 한 스토리를 보여주면 너무나 좋겠다. 저는 제 베이스가 한국이고 좀 아 우리나라 문화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클래식한 어떠한 한복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뭔가 이게 모던하게 현대적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되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면모 같은 것들을 재해석으로 통해서 뭔가 보여준다면 되게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많은 디자이너들을 봤었을 때 백그라운드와 베이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의 문화나 복식을 그랬을 때 조금 더 뭔가 그 디자이너의 되게 아이덴티티가 더 보인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한국적인 미나 이런 모습들을 영국에서 보여주면 특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보이게 됐어요. 네, 바리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바리공주 안에는 엄청 많은 얘기와 많은 요소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번에 저 쇼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누기는 했거든요. 부모에게 버려져서 외로운 바리의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를 위해서 저승에 가서 그 꽃들을 찾아오는 그런 되게 험난한 여정에서 자기가 용감하게 변화하는 그런 바리의 모습과 마지막에는 또 그 마음이 통해서 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제일 커다란 부분들을 쇼 안에 보여주고 싶었고 그거에 맞춰서 음악도 피스들도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그 바리 동화를 보고 끝낸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V&A잖아요. 크리에이티브가 보이는 피스들을 만들어야 돼서 사실은 모든 피스에 좀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발이니까 한국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미니멀하게라도 아니면 정말 적게라도 모든 피스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꼽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런던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관객들이 정말 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넥스트 인 패션 때 그때 피날레 룩을 다시 뜯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특별한 피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이번에 사실 제일 신경 쓴 건 음악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우리의 스토리를 제일 잘 설명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 부분에도 되게 신경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화라든지 꽃신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쇼적인 거에 대한 건 여러 방면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로 말하기 어렵네요. 이것마저도. 하나의 런웨이를 봤다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을 봤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의 여운을 좀 느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컬렉션을. 지금도 조금 눈물이 날 것 같긴 한데 끝나도 믿기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정말 꿈만 같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하고 싶네요. 끝을 생각하기엔 너무 빨리 잘해야 되는데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은 되지만 걱정은 너무 된다고요. 잘해야 행복감도 느끼는 거지. 자격이 돼야 행복하지. 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계획이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항상 지금 해오는 것들을 꾸준히 잘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스토리를 담고 제 마음을 담은 컬렉션을 해서 보여줬듯이 또 제가 그걸 하게 된다면 정말 또 멋진 계획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컬렉션 꾸준히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으면 또 멋진 계획이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